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호공배 프라임리그2 16강 마지막 주차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A그룹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이형주, 김동우 선수가 각각 이 A그룹의 1, 2위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8강 진출 성공한 상태, 이제 B그룹 경기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그룹과 C그룹은 약간 이 안개의 양상이라고 했는데 비교적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좀 간단하거든요. 네. 자, B그룹 전형현 선수와 장재호 선수가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먼저 두 선수가 어떠한 프로필 가진 선수인지 확인해 보시고 8강 진출 상황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영현 선수 지금 2패 상황이에요. 예, 전영현 선수 레더 랭킹 보시면 알겠지만 8위. 예, 지금 6인가 7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레더 랭킹을 보시면 알겠죠. 레더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방송 경기 때는 약해요. 지금 현재 2패인 상태. 그리고 나이트애플 상대로 3승 7패. 그리고 A매치 성적 6승 9패로 승률 4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전영현 선수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로 따내서 재경기로 몰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전영현 선수는 마지막 희망이겠죠. 그렇죠. 예, 문 페어즈 아이디를 쓰고 있는 장재호 선수. 이 선수 최근 또 레더 전적을 보니까 상당히 승률 좋게 상위 랭크에 어느 정도 그 입성한 그런 상황이고요. 장재호 선수도 전설의 나이트 유저로서 그 이름은 드높았었는데 방송 경기 때 이 선수도 한이 참 많이 맺힌 선수입니다. 그렇죠. 1승 1패인 상황. 그 사실 임효진 선수와 1전도 2승 그 경기까지 승리를 해서 2승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어찌됐든 1패를 한 상황이라는 거. 이 경기의 중요성은 장재호 선수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즉 장재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임효진 선수의 뒤를 이어서 장재호 선수가 이제 8강 진출 성공이고 전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1승 2패의 3자 동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선수 참 그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온라인상에서는 지존의 극강의 실력을 그렇죠. 보여주고 양 선수 모두 각 종족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방송에서는 꼭 유난하게 뭐 장재원 선수가 워낙 유명하고 그 방송의 슬럼프는 유명했고 전영현 선수도 프라임리그 1에서 그 8강에서 영현한테 진 걸 합하면 지금 현재 A매치 4연패 중입니다. 슬럼프라면 슬럼프랄 수가 있는데 이 기회에 두 선수 모두 확실하게 나아진 모습 보여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뭐 두 선수의 슬럼프라는 것이 두 선수의 그 보호막, 우리의 응원의 보호막에 가려서 그것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선수, 자, 어떤 경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까? 아, 4인드 프라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네요. 맵 확인해 보시죠. 네, 4인드 프라임 하면은 이제는 뭐 또 이것도 굉장히 그 자신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맵이죠. 굉장히 짧은 러쉬 거리, 참 애매한 멀티 타이밍,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초반의 운영부터 중후반까지 굉장히 순간순간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현 선수는 멀티하면 이기고 멀티 안 하면 진다라는 공식이 많이 서있던 선수인데 그런 점에서는 멀티를 과연 전영현 선수 어떤 식으로 해낼지가 참 궁금하네요. 세 번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 풀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립형, 뭐, 대표적으로 비스트마스터가 되겠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진영 간의 러쉬 거리의 짧음, 또한 초반에 사냥할 곳은 저 두 군데밖에 없다는 점에서 초반에는 역시 병력 대 병력의 싸움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이트엘프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사냥 절대 못하거든요. 최근에 또 언데드가 나이트엘프 사냥하는 것만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테크 올리는 그런 플레이가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나이트엘프 입장에서 약간 난감한 점도 많은 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가 새로 추가가 됐다는 점에서 그런 이제 연구소를 통한 제플린 견제. 요즘엔 정말 제플린 견제는 하나의 이제 공통 코드가 돼버렸죠. 확장팩 플레이한 데 있어서. 그런 식의 견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뭐 중앙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림을 차린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제 상대가 멀티하거나 사냥을 할 때 딱 보고 있다가 바로 뒤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먼저 뭔가를 하고 나서는 항상 저렇게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압박을 풀어낼 자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플레이가 나오겠지만 뭐 그건 여러 가지 실험과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나왔겠죠, 선수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영현 선수와 장재호 선수, 비교적 전영현 선수는 좀 약간 좀 오픈이 된 선수란 말이에요. 자신의 네. 그 전략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이 멀티에 모든 것을 걸, 모든 올인을 하게 되는 네. 전영현 선수의 스타일. 장재호 선수가 분명 이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선수의 플레이 성향으로 봤을 때는 장재호 선수가 게임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네. 선영훈 선택이나 아니면 초반에 플레이 있어서 선택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뭐 선영훈 선택을 공격적으로 가져간다는 건 역시나 워딩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예. 전영현 선수는 이 선수가 방송 경기 때는 멀티를 가져가면 이기고 멀티 못 가져가면 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선수의 그 배틀넷상에서 레더 게임을 한 리플레이를 보면 본진 자원도 떨어졌는데 이기는 경기도 많이 나와요. 아주 처절하죠. 예, 아주 예. 처절하게 이긴 경기도 많이 나오는 만큼 그런 그
매너 게임을 할 때만큼의 집중력이 발휘가 된다면 장재호 선수도 결코 전영현 선수를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의 승패는 직접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영현 선수와 장재호 선수가 B그룹에서 오늘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전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1승 2패 3자 동률이 나와 재경기로 가는 상황. 만약 장재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장재호 선수 8강 진출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왠지 방송 경기는 부담스럽다. 무대 공포증이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두 선수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영현 선수입니다. 전영현 선수. 나는 또 응원을 받고 있고 언대드의 총화로서의 위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성적이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슈마지오에 최근에 입단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지금까지는 아직 A매치 성적 승률 50%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영현 선수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재경기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 전영현 선수의 모든 것이 이번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영현 선수에 맞선 이 선수 단아하죠. 어리지만 말입니다. 승부욕이 누구보다도 강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외모에서도 이제 확실히 성숙했다는 점도 약간 보여지네요. 팀의 맏형격인 김동훈 선수가 방금 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분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페어즈의 그냥 그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네. 자, 장재호 선수 환상라에 더 이상 이 선수보다 환상인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장재호 선수의 나이트 F가 만약 전영현 선수의 언데드를 깨게 되면 이 선수가 8강 진출입니다. 두 번째 B그룹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는 진영은 언데드 진영입니다. 전영현 선수의 언데드 보라색 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호 선수의 나이트 엘프 진영 5시. 알파 먼저 지었나요 지금? 이야, 장재호 선수 심호흡하는 모습. 중립 영웅이냐 나이트 엘프 고유 영웅이냐 하는 게 초반에 이제 관건이었는데 알파 먼저 올라가는 거 봐서는 어든이 아닐까 예상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선영우의 의미가 나이트 엘프 대 언데드전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 나이트 엘프 입장에서 최근에 원성을 좀 많이 듣고 있는 비스트 마스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언데드의 데스나이트 견제에 어느 정도 게임의 주도권을 좀 내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나이트 엘프가 선영우를 워든으로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영우 데스나이트 선택했을 경우 주도권을 오히려 자신을 나이트 엘프 쪽으로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또 그 선 워드는 선 드레드로드한테 잡힙니다. 예. 그래서 언데드 대 나이트 엘프 쪽은 처음에 영웅 선택이 있어서도 네. 예, 가위바위보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그렇군요. 역시 워든입니다. 역시 워든을 선택한 장재호 선수, 전영현 선수도 이미 그것을 알게 되겠죠.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언데드 입장에서 나이트 엘프가 비스트 마스터인 걸 예상한다면 알파 예. 빨리 짓고 데스나이트가 사냥한 비스트 마스터의 뒤를 노립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전영현 선수는 알타 늦게 올라갔거든요. 전영현 선수 역시 아, 역시 그래도죠. 그래도 예. 아, 이거 완전 가위바위보 싸움이 그 이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것은 상대방이 선영을 데스나이트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겁 없이 워든이 달려들었다가는 무조건 포탈을 한번 타야 됩니다. 그렇지. 예, 무조건 포탈을 한번 타야 되고 그 이후에는 나이트 엘프는 게임이 말릴 수밖에 없죠. 네. 자, 전영현 선수, 예, 역시 데스나이트, 리치, 드레드로드 순입니다. 드레드로드의 선택도가 타 언데드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높은 편이죠, 저거는. 아, 그렇네요. 배틀넷상에서도 충분히 드레드로드를 활용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장재호 선수는요, 워든이 가장 높습니다. 예. 워든이 게임 수가 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장재호 선수. 이 아이들은요. 게임 조금만 하고 아이디 잘 바꾸죠. 시리즈로 막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일단 워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드레드로드 지금 나온 상황. 덫을 쳐야 돼요. 전영현 선수는 덫을 쳐야 되고. 아, 근데 위습 대동하지 않고 왔다면. 예, 에이스. 아, 이거는 천상 슬립 당하고. 안 당하나요? 아, 도망, 도망, 도망. 봤네요, 예. 와. 도망가야죠. 자, 이거. 야, 이거 안 될 때 드레드로 약간 뒤로 갔었는데. 예. 예. 전현 선수는 덫을 파야 되고 장재호 선수는 덫을 안 빠져야 하는 상황이죠. 장재호 선수는 드레드로드인 거 보고 패멀 하겠구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 움직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영현 선수가 지금 통업을 LX도 안 올라간 걸로 봐서 패멀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저 굴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밤되지 않습니까? 예. 밤됐을 때 슬립으로 제우브 감쌌는데 숨어버리면 굴이 거블린 레버레토리 가서 리빌을 하겠다 이거예요. 더스터 어피어런스도 아깝다. 그렇죠. 쿨쿨쿨 일단 슬립이 걸려지고 디토메이트. 아! 밤됐지만 보시죠. 바로 리빌 뜨겠죠? 들어갈걸요? 뭐 하나요, 굴? 이래야죠. 그렇죠. 리빌! 아, 갇혔네요. 다음 번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이거는 잘 끝내요, 전영현 선수. 강재호 선수보다 전영현 선수가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한 발 앞서 나갔어요. 이 연습 경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헌트리 그리고 강재호 선수는 이 맵이 그 선 비스트마스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냥이 좀 어려운 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워든으로 견제 플레이를 통해 주도권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고 헌트리스와 워든을 활용해 이제 한 번이라도 사냥, 흔히 말하는 뒤치기가 제대로 들어가면 경기는 완전히 승기를 확 가져오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걸 노렸는데 지금 포탈 탄 거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워든이 지금 사냥 뒤를 밟겠다는 건데 전영현 선수 일부러 멀리 돌아가서 하고 있죠. 그렇죠. 코스를 약간 꼬았습니다. 전영현 선수가요. 자, 3회 동작 전정 나오고 있네요. 전영현 선수 84.6%. 장재호 선수 95.8%입니다. 난 이 게임 세대 차이가 나죠. 숫자상으로는 장재호 선수가 높지만 예. 오, 이 견제 플레이는 이거 워드 헌트리 세기 오, 언데드도 포탈 타야겠는데요. 강력함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슬리퍼 만화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오, 근데 없어요. 이게 더 센트 만화가 있었네요. 워드 하니 행사 없어요. 아, 장재호 선수 진짜 불운한데요. 하필이면 또 쓰겠죠 여기서. 하필이면 여기, 예. 여기 있겠지 감을 잡는다면 그 굴이 무빙하다가 좀 걸리지 않습니까 움직이다가. 아 근데 센터야도 갔네요. 옆에. 아하. 와 헌트리스. 정말 무만이 그냥 내주나요? 아 예. 지금 또 옆에 있던 헌트가 자지 말고 일어나. 듣기 싫으면 일어나 이거죠. 와, 이거 전영현 선수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센트라드까지 얻게 되는 전영현 선수. 말하면 운도 좋고. 운이? 네. 이 경기 내에서 워크래프트 3가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운의 여신이 전영현 선수에게. 빵크. 예, 미소를 네. 보내고 있네요, 지금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선 워든이나 나이트 엘프가 언데드에게 어떤 플레이를 위해 선 워든을 하냐면, 초반에 사냥 못다니에 괴롭혀준다는, 그러면서 시간 벌고 나이트 엘프가 멀티할 시간을 번다는 건데, 언데드 사냥 괴롭히지도 못할 뿐더러 워든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이테프가 초반에 얼마나 워든으로 간 이점을 완전히 상쇄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워든을 보시면 예. 알겠지만 아직까지 경험치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네. 나이테프 때 언데드전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같은 자원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언데드가 압승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멀티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나이트 F. 멀티를 네. 하더라도 언데드의 그 한 방어치는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워든 레벨이 높아야지 어떻게 막는데, 레벨도 지금 낮은 상황. 네, 아하. 지금 이제 뭐 B그룹 8강 판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제 경기, 장재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장재호 선수가 8강 진출됩니다. 그런데 병력 이동 경로가, 이동 경로가 좋아요. 이동 경로가 좋습니다. 뻔했네요. 아, 여기는 뻔했죠. 굴 숫자 여기서 다 잃으면 경기 또 달라. 그래도는 다음 포탈이 있는데. 잡히는데요. 잡히는. 상황. 급반전. 예. 인생 한 방이에요, 한 방. 아, 마치 무슨 복권 서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전영근 선수 분위기 좋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후위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정 선수와 박희수 선수의 일정과 이건 또 나이셀프 오버 같은데요. 제플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플린이 있기 때문에 전영근 선수 왜 저거를 노려주지 않죠? 저거 아이템 먹고 제플린 타고 들어가면 돼요. 탈리스만 이베이전이 나왔죠 네. 지금? 자, 컨트롤을 두고 있습니다. 펜 오브 나이프가 안 키웁니다. 아까 펜 오브 나이프로 투자하는 모습 보였죠? 와, 이렇게 더 펜치로 몰고 가네요. 아, 굴 엄청나게 잃었고요. 선 영웅이 잡혀버렸다는 거. 이것은 이제는
변영현 선수가 초반에 가져갔었던 그 많은 이득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언드레드가 지금 나쁜 것도 아닙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성화등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갔어야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은 것 뿐이군요. 그렇죠. 변영현 선수는.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무방하겠네요. 네. 전영현 선수 이제 헤로 레벨 2-1 장재원 선수 블랙카드이 됐거든요. 이제부터가 나이트엘프의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옵시디언 스태츄와 프렌즈업굴의 한방러쉬 거기다가 그래도 자원되면 네. 크립트로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지금 나이트엘프 입장에서 그렇죠. 야 이거 장재원 선수는 역시 그 타이밍에 필요한 플레이를 가장 잘해주는 선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멀티를 어쨌든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보고 있고요. 예, 병력으로 시간 좀 끌어주고 멀티 활성화 타이밍 벌고요. 네. 멀티 활성화 시키면서 활정의 물량으로 상대방의 타이밍 러쉬를 한 번은 막아내야 됩니다. 그 타이밍 러쉬가 지금은 나이트엘프 입장에서 최고의 부담이네요. 제가 보는 아래에서, 보는 하늘 아래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전영현 선수입니다. 저 웬만하면 옵시디언 스태츄가 때려줘도 괜찮을 텐데 옵시디언 스태츄가 공격을 합니다. 가끔 못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데미지가 7에서 8 정도로 정말 간지럽지만 예. 네. 매직 데미지예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소소 하나만 그게 어딨니까. 자 프렌즈업은 됐을 거고요. 선수 근데 볼이 갈렸습니다. 지금 본진에 있는 볼이 있다면 다 데리고 와야죠. 일단 이 선수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 공격을 노리고요. 네.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두 선수 헌트리스트 두 개 뒤에서 돌고 있네요. 이 맵에서는 역시나 나이트엘프가 헌트리스트 워드를 활용할 때 제플린 견제가 포인트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선 드레드로드를 활용했을 때도 슬립 걸려도 뭐 제플린에 타면 그만이고요. 저런 식으로 병력이 불리할 때는 제플린 타고 헌트리스 워드를 같이 도망가게 되면 뭐 구울을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재호 선수는 저런 식으로 언데드를 유인만 해도 충분히 이득이에요. 멀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만 벌면 됩니다. 네. 크립트로드, 아, 리치예요? 어? 리치? 자, 세 번째 영웅을 리치를 선택을 한 전영현 선수. 리치가 인텔리전스 영웅이고, 크립트로드보다 스킬 시전에 있어서는 뭐 한 번 더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이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크립트로드가 더 무섭다는 네. 게 그 나이트엘프 유저들의 네.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크립트로드는 레벨이 낮아도 그 임페일이 데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스턴 효과 때문에 사용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상대가 워든이 레벨이 높은 위치는 보이면 거의 전사예요. 그것은 데스나이트가 막아주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블러드로드와 그 구울들만 가지고 선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킬력 활용 면에서는 플러스 노바가 훨씬 낫죠. 뭐 다크리처를 활용해서 스켈레톤 원래 계속 먹어도 되고요. 스피릿터치가 또 예, 프로스트 노바 활용했어도 힘이 많이 되죠. 저 멀티가 완성이 된다면 전영현 선수 이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유닛 조합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헌트리스와 워든, 위습. 그런데 저 유닛 조합, 영웅 조합은 전종족 상대로 공통이에요. 위습이 디토네이트 및 마나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웅들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네. 것 같거든요. 자, 마치 제플린이 전령처럼 말입니다. 지금 본진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드 오브 네크로맨시 사고 한방러쉬 준비하는 건데 위습 제플린에 태워서 가다가 기가 막히게 영웅들과 옵시드 스태츄 만화까지 뺏어버린다면 언데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로드 오브 네크로맨시를 살린 네. 스켈레톤까지 디토네이트 한 방에 그어버리면 나이트엘프의 덫이에요. 완전히 완전 데뷔하고 기다리고 있죠. 자, 근데 저기 와드가 있는데 와드가 있는데요. 디토네이트 제대로 예. 엄청나게 제대로 들어왔죠. 지금 영웅은 물론이고 옵시드스까지 다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치 더 와야 돼요. 지금은 위치비 더 와줘야 됩니다. 굴스다가 만만치 않고요. 다 잡아가는 전영현. 와 워드. 야. 삐용 가버립니다. 언데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티로 달려야 되고 여기서는요. 나이트엘프 저걸 사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구울 숫자보다 헌트리스 숫자가 훨씬 많은데 프렌즈업도 됐고 뱀피리고랑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에센스 오브 블라이트로 체력 치료가 꾸준히 되니까 헌트리스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자 오늘 전영현 선수의 꽁새입니다. 그리고 워드를 사용할 때 포인트는 지금 장재호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죠. 상점을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나이트엘프 입장에서. 슬립을 재우고 구울은 아
페르모나의 두 무서워요. 둘은 무조건 헌트만 잡아야죠. 예, 그런데 지금 워드 우리면 안 됩니다. 싸움에서는 예, 장재호 선수 헌트리스 쪽을 가진 나이테프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결과 어떻게 우리 어떻게 컨트롤 해주고 있는지 다음에 스켈레토, 아 지금 스켈레톤을 활용해서 스켈레톤 미니언을 활용해서 공격을 해보고는 있는데. 디토네이트 한 방면 이 러쉬가 결사의 러쉬였는데 도망가야 되네요. 아, 아 막혔네요. 오 지금은 거의 퍼트렛에 잃지 않았어요. 컨트롤 보세요. 컨트롤 컨트롤 보세요. 아 저 몇 기 그 뒤쪽에 있는 퍼트렛은 HP 없어요. 야 이거 도망가기도 만만치 애매한데요. 않아요. 포탈도 없어요. 어. 포탈도 없고 같이 MC공단 예, 예, 예. 와 지금 또 현장을 찾아주신 우리 관객들이 방청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멀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언제 들어요? 구울수다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부미네이션. 어부미네이션 하나 나오고 막으면 또 경기 항상 달라집니다. 전장면 선수 멀티 막으면 무섭죠. 그리고 이거는 중립 영웅. 예, 전영환과 멀티 나오죠. 한 개 이상의 확장 성공. 6승 2패. 멀티 플레이어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 7패. 예. 야, 이렇게 특색 있는 선수가 또 있을까요? 자,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로 예. 오늘의 경기 점쳐볼 수 있겠네요. 예, 이러니 뭐 멀티에 오리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2패는, 하나, 1패는 그, 이번 프라임 리그 때 이면 선수에게 패한 것과, 그리고 예전에 CTV 그 종족 올스타전에서 이영수 선수에게 라이벌을 쓴 적이 있죠, 멀티하고도. 이것은 전영현과도 같은, 전영현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이 멀티가 되죠. 전영현의 심장이죠, 저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 심장을 찌르러 또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장경호 선수가. 아프겠네요. 심장이 아프겠죠. 예. 아, 전영현 선수 이제 여기는 내가 못 준다 하는 건데 어미네이션 한 기가 나왔습니다. 센티널을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로 한 대 툭 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어미네이션 보면은 비스트마스터 생각 간절하겠는데요. 장경호 선수는. 어부미네이션이 몇 개 쌓이게 되면은 상대하기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부미네이션 쌓이게 되면 정상 해답은 탈론인데 탈론 또한 그다지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페어리 파이어 효과와 뭐 탈론의 그냥 공격을 좀 그 데미지를 계산해보고 네. 대충 25 데미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어부미네이션 HP 1080이에요. 예. 이제 응당 생각하는 게 키메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예. 키메라 어설프게 가다간 그 타이밍에 바로 밀려요. 나오게 돼서 탈론을 마스터 업그레이드 해서 띄운 마스터 업그레이드 한 다음 사이클론을 활용해 어부미네이션을 띄우는 게 만납니다. 편드램으로 마스터를 세컨디어로 선택을 한 상황에서 자 인생 먼저 날씬하게 들고 오히려 여기서 좀 많이 이르면 예. 드렁큰 에이지까지 타이밍 진짜 좋고요. 정확합니다. 지금 위스민 딱히 보였어요. 대박. 좋아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옵션 해출 만화가 남 하나 있나요? 자, 본진 쪽까지 밀려왔습니다. 본진 쪽까지 부테란 전영현 선수. 어버미네이션 셋은 분명 부담이거든요. 멀티가 있으면 슬래프하우스 하나가 늘리는 것도 지금 언데드의 해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전영현 선수 심장을 뒤로 하고 전투가 펼쳐집니다. 멀티는 안 된다. 어드민 일단 자고. 지금 드레드로드 레벨이 어떻게 되죠? 레벨이 3이면 지금 슬림 난무를 봐서 슬림이 스킬 같거든요. 벤트리보라 이 스킬이 지금 교전 상황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투력을 보십시오. 일단 원은 뒤쪽으로 빼준 상태. 쿨쿨쿨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장지원 선수도 교전 정말 잘하네요. 헌트리스 지금 이 싸움에서 하나도 안 잃었습니다. 지금 슬립 이 스킬이 맞아요. 네. 이거! 타들그룹 아싸움! 전사! 자, 영웅을 잡아내겠다, 전혀. 결과적으로 장재호 선수가 이 교전에서 과연 뭘 하고 싶었을까? 그게 저는 의문이 됩니다. 잘 싸우고 멀티를 파괴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안 돼요. 지금은. 와, 네. 너무 헌트리스를 갈 곳을 잃고. 전혀 무슨 상담 단단해지고. 워드는 노리고! 포탈이 있습니다. 페르모나이트 날려줘야죠. 지금 잘 그렇죠. 지금 언데드는 스킬 활용이 많거든요. 어버미 뭘로 잡죠? 어버미네이션 쌓이기 시작했어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좁은 골목에서 어버미네이션이 길을 막고 골이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그렇죠. 야, 포탈을 장재호, 장재호. 다음 포탈. 헌트 아처로는, 헌트 아처로는 어버미네이션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업그레이드는 1, 1업이네요. 아, 이거 어보미네이션? 유닛 간의 상성을 생각해봤을 때 어보미네이션에게 카운터 유닛은 탈론입니다. 탈론 그렇죠. 혹은 김에라라는 그 애칭을 가지고 있는 키메라죠. 예. 윈드가 안 보이죠, 지금 나이트F 본진에. 윈드 있나요? 엔션 유닛만 가지고는 어보미네이션 못 잡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아니면. 근데 예. 지금 이미 전영은 인구수 80 아닙니까? 아, 이 경기는 슬금슬금 네. 전영은 선수에게로 기운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제이형과 뭐 멀티, 이게 조금 더 또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멀티가 있으니까 예. 어보미가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3일의 헤어로 레벨, 장재현 선수는 4일, 순간 암담해 집니다. 이 캐치에서의 차이가. 예. 나이트엘프로서는 갈수록 그 갭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전영현 선수 드레드로드 레벨 4가 될 경우에는 장재현 선수 더 아무래도입니다. 벤트리보라 2스킬 되거든요. 15%와 30%는 굴의 연사력과 어보미네이션의 데미지를 생각해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굴보다 뱀피리 오라 먹는 어보미는 살인적이죠. 꿈에서도 보기 싫습니다. 뱀피리 오라 먹고 에센스 오브 블라이트가 치료하고 1.4 다음에 데스콜로 회복하고 이것은 나이트엘프 입장에서 악몽이죠. 네. 자, 어보미네이션 체제로 변화했다는 것은 전영현 선수가 이번 경기를 가져가겠다라는 확률을 높여주고 있고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지금, 깔끔하게 경기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장재현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 네. 딱히 없네요. 오, 예, 딱히 없고 지금 전영현 선수는 사냥 레이스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사냥 레이스 들어가서 3점 예. 멀티가 이제는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전영현 선수는. 이미 갇혔기 때문에. 예, 물론 깨지면 기분은 나쁩니다만. 네. 전현현에게 심장을 해주는 건데 안 되죠. 4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와중에 7타운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멀티를 지키기 시작한 건지 좀 부탁하겠죠? 그리고 지금 고블린 세퍼가 한번 자폭하는 모습이 나왔죠. 멀티는 어떻게든 깰 수 있겠네요. 예, 헌티드 골드마인만 강제 압축하고 포탄 다시 한번 타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패널의 무르마스터 뒤쪽에서 헌티드 앞쪽으로. 골드마인 강제 압축해주고 지금 타이밍에 싸우면 안 됩니다. 안 싸운다! 깰 수 있나요? 1! 컨티드 골드마인 체력 1! 불안했습니다. 예, 불안했습니다. 1이에요. 와, 이거는 1이 있습니까? 그 워크래프트의 특성, 공격이 변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정된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신기하네요. 헌트리스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휘둘렀으면 예. 깨졌어요. 야, 전영현 선수는 오늘 여러 가지로 예, 세퍼가 와서 확인을 시켰군요. 마무리 시킨다. 예. 지금 화면은 순간적으로 못 봤는데. 세퍼가 맞네요. 예, 제가 소리로 들었습니다. 자, 전영현 선수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전영현 선수 들어가네요. 지금 들어가면 끝장을 내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전영현 선수 유닛 73입니다. 73. 레드로드가 잡힌다면 모르겠는데 데스나이트도 네. 이미 레벨이 한 3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 두 선수 모두 유닛 쓰는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전영현 선수는 지금 멀티 2인 상태. 와, 어보미네이션 할인적이죠. 프로텍션 스크롤까지 갖춰졌고 지금 뭐 SS 오브 블라이트 받고 있겠다. 뭐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멀티 깨지고 니 멀티도 깨지면 누가 더 이득이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언제든가 이득이거든요. 자, 저 화려한 오스디언스의 주의 모습 보십시오. 아, 그래도 지금 강재현 선수 이미 잘 살리고 있습니다. 네. 거의 컨트롤로 극복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대 오 데스라이트 잡히면 몰라요. 데스라이트 잡히면 모르죠. 자연스럽게 워든의 새로운 스트라이크 3스킬에 드레드로드가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워든 뒤쪽으로 닫혀있는 모습인데 워든이 잡다. 3부터 극적 상태 SP 27 나온 상태에서 근처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 모델도 없는데 문제는 버스 노반자 저기 써버렸네요. 워든 핸들은 브루마스터 잡아냈고요. 어보메이션 살아남아서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버스 노바 있어요. 만화 있어요. 자, 뒤에서 엉망을 노리고 있습니다. 글리스크로 아이스도 뭐하나요? 자, 리치 위험합니다. 데드로드 리치 거의 없어요. 장재현 선수 야, 이거 여기서 그래도 워든이 잡힌다면 워든이 드레드로드가 잡힌다요. 드레드로드 안 돼요. 사크리큐가 있는데 만화가 안 됩니다. 워든 잡힌다. 리치가 그런데 HP가 너무 낮고요. 헌트도 이제 없고 어범이만 잡아라.
어버비가 이겼습니다. 어버비가 이겼어요, 지금은. 리치 어버비네이션.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에센스 오브 블라이트 받는 언데드는 다 이미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재현 선수 싸움은 너무 잘했는데. 예. 이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어이없다 싶을 정도로 라이트에프가 밀려야 되는 그런 경적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드레드로드 어디 갔나요? 드레드로드는 멀리 예, 에센스 오브 블라이트의 따뜻함을 좀 받아주는 게 낫죠. 아, 드레드로드 지금 피하다가 사망을 했나요? 예, 그럼 사망을 했네요. 아니지 않았었는데요. 워드에게 1침을 맞고. 어, 저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영부영 리치 잡고 막군요. 잠깐만. 리치! 잡아 많아요. 잡히고요. 잡히고. 언제도 영웅 뭐 살아있죠 지금? 이건 뭐죠? 드레드로드도 전사 상황이죠. 어부미네이션들 HP 낮은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경험치 몰아주는데 워드 탈관에서 날렸습니다. 워든 얼티를 공장. 그냥 뒀다는 점에서 워든 그가 컴백을 했어요 지금. 그녀죠? 예, 그 그녀. 예, 예, 아무튼 영웅이 살아있네. 드레드로드가 전사했던 메시지를 전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전사했습니다. 아, 이거는 워드 침을 맞고 말도 안 되게 역전이네요. 그런데 멀티가 어쨌든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진 지역에서 구울이 소수 남아 버텨지고 있고요. 어버미네이션 하나하나 뿌옇게 나오고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아, 저 어버미는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 아, 지금 팬들은 브루마스터 레벨 3. 어버미 잡고 다 레벨 오른, 저렇게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워든 아이템 꽤나 화려하고요. 화력 면에서 이제는 언데드의 영웅들이 좀 설계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데스나이트가 행사했다는 게 예. 데스나이트는 항상 뭐 무적 포션 혹은 힐링 포션을 구비하고 있어야죠. 펜 예. 오브 나이프와 드렁큰 에이지 그리고 브레스 오브 파이어의 3연타를 맞게 되면 지금 구울은 일단 예 자빠지고요. 예. 지금부터는 구울은 그냥 나무 캐는 일꾼이 돼야죠. 전쟁에 나서면 안 됩니다. 얘도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경험치만 주는 플레이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부네이션 세기, 옵션 세트 두기. 아, 지금은 드레드로드 못 나오겠네요. 장정훈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 듯. 지르면서 멀티해야 되거든요. 지금 라이트 엘프. 지금 또 어부네이션이 한 개 추가가 된다는 게 그 무게감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런 상대가 뭐 자원 좀 많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은 기습적으로라도 윈드는 뭐 좀 올려놓고요. 인선 부분도 올려놓고. 테크를 선택한다는 거지? 워드 레벨 6이네요. 그리고 이터니티까지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키메라가 하나만 나와도 됩니다. 하나만 나와도 구울과 어부미네이션 그리고 옥시디언 스태츄는 기가 막히게 잘 잡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병력에 치중해야 하는 입장 이해는 충분히 네.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스터. 그래도 온리 지상군 체제로는 좀 버겁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매지컬 유닛이 없는 헌트리스와 할로만으로는요. 전영현 선수도 멀티 쪽이 유일한 자원줄입니다. 이거 어영부영 이렇게 언데드가 3영웅 다 갖추게끔 타이밍을 준다면 경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4-3-3 장저 6-3 한드라무르 마스터 경험치를 좀 몰아받고 뚱디뚱또 공격하고 있네요. 움직임을 보아하니 전영현 선수 쪽인데요. 싸우자! 이거 억자릅니다! 무조건 예 도망다녀야죠. 야 정말 8강 진출이 걸린 마지막 경기 아닙니까? 양 선수의 집중력 정말 대단합니다. 경기에 대한 분석. 경기 예상이 쉽지가 않은데요. 예, 지금은 정말 어렵네요. 워든이 레벨 6이라는 게 상당히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레벨 6 워든 어버미네이션 둘러싸이면 쉽게 죽거든요. 위치가 가담이 되나요? 소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또 뭐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요. 자, 그러나 장재호 선수는 지금 이 전투의 타이밍을 읽어냈나 봅니다. 싸우겠다! 전영현 선수 67. 아, 장재호 선수 몇인가요? 경력으로는 언데드가 이기죠, 지금 예. 현재로서는요. 장재호 선수 66. 인구수가 동일한 상황에 드레드로드가 레벨 4라는 건 싸움은 대부분 전영현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그냥 마구마구. 예.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은 저런 거 참 이뻐하시더라고요. 네. 이쁘잖아요. 좋으십니까? 이쁩니다. 네. 자, 전영근 선수의 리치까지 앞세 3-0이 모두 갖춰집니다. 리치가 그리고 레벨 4만이었으니까. 예. 크로스 노바 2스킬이고 데스나이트 데스코일 2스킬이에요. 얻은 HP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장재호 선수고요. 네. 그리고 뭐 꼭 워든에게 활용해주지 않더라도 유닛 제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눈에 좀 거슬리는 것은 이 장재호 선수의 유닛 조합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단일조합이라는 것이 오로지 헌트리스라는 것이 눈에 찜찜한 상황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아무것도 장재호 선수가 뭔가 해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상대방의 3점을 갖춰지기까지 시간을 줬다면 이 경기는 장재호 선수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경기의 흐름상 또 분위기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테크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재호 선수 지금 현재까지도 헌트리스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언데드도 3-0 갖추기 전까지는 어딘가 다니기 좀 껄끄러운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테크트리 선택해서 뭔가 좀 지금 아까 테크트리 선택을 했으면 지금 키메라 한두 마리 정도 나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트리스 숫자는 적었겠지만요. 저것도 에콜라이트가 봤어요. 자, 오히려 때리고 있어요. 어머, 두 손으로 때리는 거 아시죠? 핥히는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그 몸에 동작을 주고 머리로 박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야, 상당히 관찰력 좋으십니다. 이거 만납니다. 만납니다. 꼬리와 꼬리가 만났어요. 꼬리와 머리가 만났네요. 저 옥션스에서 한 개. 반갑죠. 저거 반갑죠. 무지 큰데요. 오, 나스. 그래도 아머 4에 헤비 아머 정말 안 잡혀요. 시간 문제 정도 잡힌다는 얘기고, 언데드가 옵시던 세트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자, 뒤쪽에 한 개 정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옵시던 세트 없네요, 지금. 워든! 뭐 하고 있나요, 옵시디언? 워든, 잠에서 깨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바타 오브 벤전스 나왔고요. 자, 이교전. 야, 그래도 이거 뭐 웬만해서 어모미네이션 안 잡거든요. 워드는 완전 무시죠. 지금 쓰린 만화가 없어서 재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형들이 저렇게 모였으면 프로스 노바 살인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 우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예. 벤전스의 힘인가요? 아, 맞고! 그래도 너무 바뀌었어요. 잡혔어요. 잡혔고요. 위기입니다. 위기! 예상을 깹니다. 정재호 선수의 전투력은 그의 한 번의 승부욕은 예상을 뒤집습니다. 분명 유리하다. 분명 잘 갖춰졌다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현 선수가 패배 뒤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장재호 선수가 비그룹에서 임효진 선수의 뒤를 이어 8강 진출입니다. 네, 우리가 이 조합이라 하면 말이에요. 이 언데드의 조합, 정말 어보미네이션, 쓰리 영웅, 게다가 이제 소수의 구울까지, 그리고 또 옵시디언 스태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갖춰졌을 때 여기에 맞대응할 만한 종족이 딱히 없다라는 것이 이 언데드의 강력함인데, 그래서 이 한 번의 전투에서 무엇이 이 승패를 뒤바꿔 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 전투 때 전영현 선수가 너무 잘못 싸웠습니다. 예, 그렇죠. 좀 넓은 지역에서 구울과 어보미네이션이 최대한 그 많은 수의 헌트리스에게 달라붙는 듯한 진영을 갖추면서 싸워주고, 예. 그리고 드레드로드나 그 3영웅은 적당히 위치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옵시디언 스태츄가 에센스 오브 라이트와 스피릿 터치를 활용해서 충분히 만화 HP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옵시디언 스태츄 따로 놀았고, 그쵸. 헌트리스가 밀리 유닛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사정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을 보시면 알겠지만 헌트리스는 두 줄로 겹쳐져서 뒷지역에 있는 헌트리스까지 충분히 화력 발휘가 됐었던 반면, 예. 그 전현 선수의 유닛들은 쫙 펼쳐서 싸우지 못하고 좀 버벅거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옵시디언 스태츄가 뒷지역에서 충분히 HP 회복을 못해줬다는 점. 네. 병력 보유 상황은 사실 언데드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한 번의 교전, 그리고
그 기억에 좀 남는 것은 헌트리스가 로어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데미지가 플러스 5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영향도 그 상당히 교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건 4투. 그 전투에서의 장재호 선수의 귀요미. 장재호 선수에게 8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B그룹에서는 임효진, 장재호가 8강 진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C그룹과 D그룹의 마지막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